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Good morning, everybody. I'm Dr. K. 야. 자, 10월 5일 금요일입니다. 중간에 연휴가 있고, 휴일이 있고 이러니까 금방 또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그죠? 자, 우리나라 시장 앤드 해외 시장 폭락 나왔습니다. 닥터 K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시장에서 전부 다 발 빼고 현금 100% 완전한 성공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앞전에 100% 뺐는데 잠깐 올라간다고 좀 아쉬워했을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낙폭 안 두드려 맞았습니다. 하나도 안 두드려 맞았어요. 자, 전일 해외 시장 체크해 보도록 하죠.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75% 하락. 자, 전고점 인근에서 강하게 대밀렸어요. 20일을 지지하긴 합니다만 제법 큰 음봉 시현됐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1.81%. 그냥 다이렉트로 60일까지도 훼손했습니다. 밑으로 쳐졌다 하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제 조심해야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시장 밑으로 오늘 밑으로 쳐졌다 끝장납니다. 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너스 1.84%로 폭락. 뭐 이거는 하도 반도체 지수는 1.몇% 왔다갔다 하니까 참 새롭지도 않습니다만 어쨌든 지지돼야 될 이평선들 다 깨고 밑으로 쳐졌습니다. 240일 하나 겨우 지지하고 있는데요. 밑으로 쳐졌다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등등 반도체 관련된 회사 결코 안전할 수 없다. SK하이닉스가 벌써 그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안 좋아요. 나중에 차차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독일도 마이너스 0.35% 하락. 독일보다 더한 것이 영국, 프랑스 여기 안 나오는데 마이너스 1.5% 정도로 급락세 나왔습니다. 자, 간단하게 해외시장 미국 채권금리가 급등했다 그러죠. 자, 2011년 이후에 최고로 지금 금리가 급등했는데 3.2% 금리를 급등 3.2%로 급등하는 바람에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금리 잠깐 올라가면 뭐 별거 있겠냐, 그건 우리 기준이거든요. 몇백조 그 이상 자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1% 내지는 0.5%가 장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가고 금리 인상 금리 인하로 경기 부양과 그런 것을 조절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한번 짚어가자면 여러분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미국이 7년입니까? 근 7년 동안 저금리, 그러니까 제로금리 가깝게 쭉 금리를 제로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시중에 돈이 나오는 것이죠. 왜? 금리가 싸니까 그냥 갖다 빌리 쓰는 겁니다. 그러면 시중에 돈이 돌면 그것이 소비로 연결되고 그 소비가 연결되고 소비로 연결되면 기업들은 이윤이 늘어나서 다시 재투자를 하고 재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고용이 촉진되고 이렇게 선순환으로 좀 경기 부양으로 돌아갔다면 그것이 어느 정도 지속이 됐다면 이제 경기 부양의 목표치까지 어느 정도 오면 이제 출구 전략을 해서 그것을 거둬들여야 또 이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2.25%로 금리를 올렸는데 한국은행도 조만간 올릴 것이라고 이제 그런 발언들을 어저께 한 것이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불균형 점진적 해소하겠다. 한국은행 본관에서 경제 동향 간담회에서 그렇게 발언했습니다. 자, 가계 부채도 급증하고 있고 왜? 금리가 싸니까 자꾸 부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많이 가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이 있으니까 저금리 로 인한 부작용이 우려되니까 그거 이제 좀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자, 금통위가 10월 18일 11월 30일 두 번 남아있습니다. 자, 10월 18일은 조금 섣부르다 빠르다 생각을 하는 게 시장의 컨센서스고요. 11월 달에 아마 금리 올라갈 거다 하는 게 대부분의 시장의 전망입니다. 뭐 우리나라 차이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죠? 미국하고. 그렇게 되면 되지 않고. 자, 전일 분석을 해보자면 자, 달러 강세, 환율이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자금 이탈 된 의미도 있다. 왜? 환차손이 생긴다 했지 않습니까? 자세한 내용은 환율과 주가의 관계, 주식 기초 강의에 보면 나와 있으니까 우리나라는 환율이 올라가면 안 돼요. 수출, 일부 수출 종목에는 좋을지 몰라도 자, 차관이라든지 수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해외 자금들이 국내에 투자했을 때 환율이 올라가 버리면 본국으로 송금할 때는 그러니까 손해를 보면서
예전에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1달러에 1,000원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면 1달러에 2,000원 했다 칩시다. 옛날에 IMF 때? 그러면 손해보지 않습니까? 손해. 그죠? 그래서 환차손 생기기 때문에 외국계 자금이 이탈됩니다. 외국계 자금이 이탈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부가 안 해도 자체적으로 금리를 인상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방어를 해나가는 거거든요. 아르헨티나가 그랬지 않습니까? 35% 금리가 35%였는데 60%로 줄게 하면서 외국계 자금 못 빠져나가게 방어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리를 올리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예전에 방송에서도 했습니다. 한 번 더 짚어갔고요. 자, 아시아권 짚어가기 전에 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깔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약간은 가미된 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야 될 건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조현호 예전 전 경찰청장이 구속 수감됐습니다. 자기 집에 자기가 수감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댓글 공작 지시 6만 건을 MB 시절 MB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죠? 이명박 시절에 6만 건을 댓글 조작 공작을 지시했답니다. 경찰청장이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뭐 김기춘, 조윤선, 박근혜, 이명박 대통령뿐만 아니라 전부 다 실형 선고받고 그죠? 뭐 한 명은 뭐 구속 그 시간 지나서 풀려나고 하는데 사회 지도층이라는 사람들이 노블리스 오블리제 발음도 안 된다. 그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먼저 소선수범해도 시원찮은 판국에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딴 짓 했다는 것 상당히 문제 있고 반드시 중형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댓글 거실 분은 한번 걸어보시고요. 됐고요. 자, 아시아권 니케이가 마이너스 0.56% 하락했어요. 이것도 고점대에서 전일 그러니까 아시아권들이 다 출렁출렁했습니다. 자, 하나 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달러 강세뿐만 아니라 보따리상 규제를 하겠답니다. 이거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에서 좀 규제하겠답니다. 어저께 시장에서 가장 큰 폭을 빠진 게 뭐였습니까? 자, 화장품 관련주, 그 다음에 호텔신라, 아모레퍼시픽, 신세계 등등등 중국 관련된 소비재들 내지는 여행 관련주 이런 것들이 폭락을 맞았거든요. 왜 그렇지 했는데 뭐 일단 이유는 그렇게 찾아지네요. 보따리상 규제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중국 관련 소비재들, 소비주들 급락이 되었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니케이는 뭐 강하게 오르고 난 다음에 조금 밀리는 형국이고요. 자, 중국은 아직까지 쉬고 있고요. 항셍도 많이 빠졌습니다. 어저께 했습니다. 마이너스 1.73. 가권도 많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33. 자, 전 세계가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동시효과 상황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하이닉스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조선주 하락 출발 예상되고요. 현대건설 어저께 안 던졌으면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9입니다. 일단 던지라 그랬습니다. 욕심 부릴 때 부려야 돼요. 시장이 박살나는데 먹었으면 던져야 되는데 안 던진 사람 어제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우리 방 말고요. 어제 그 할 때 방송할 때 보니까 안 던진 것 같더라고요. 바이오 제약도 시원찮고요. 자, 삼성 바이오 로직스도 던지라 그랬습니다. 은행 보험 약간 강세, 소규모 강세. 오늘도 하락 출발이 거의 뭐 확실시 되네요. 자, 야간 선물시장 어떻게 마감했는가 체크하죠. 자, 마이너스 0.56% 추가 하락했습니다. 지금 장 초반에 마이너스 0.56 이상 내지는 적당히 이 정도 빠지가 시작한다는 겁니다. 외국인이 마이너스 199계약 매도, 장중에는 13,000계약 던졌어요. 자, 어저께 풋옵션 장중에만 300% 넘게 났는데 추가로 35%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전일 말고 한 전전일 정도에 들고 갔다 거의 500% 이상 수익 나는 그런 풋옵션입니다. 그러면 다음 주하고 연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양쪽에 콜옵션, 풋옵션의 가격을 합한 것을 양합이라고 그냥 칭하는데 1.01과 3.12를 더하면 4.12지 않습니까? 4.12가 다음 주로 넘어가면 3.80 이런 식으로 까져야 됩니다. 그러면 콜옵션은 까지는데 한계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마이너스 120%가 안 되잖아요. 마이너스 100%가 최대입니다. 깡통. 그죠? 그러면 풋옵션이 대폭 늘었다면 하루 어느 정도나 월요일 정도에 만약에 추가로 하락하고 난다면 옵션 프리미엄을 까먹으려면 풋옵션이 조정이 좀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된다. 7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여기 양쪽 합이 까져야 되는데 여기에 콜옵션 까지는 거는 한정돼 있다고요. 100% 이상 못 가지죠. 그런데 어저께 풋옵션만 300% 넘게 올랐다고요. 내일 오늘하고 만약에 월요일 더 올라가게 되면 풋옵션이 이게 까져야 되는데 안 맞잖아. 힘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풋옵션 많이 올른 거 조지고 콜옵션 올려야 이게 양압이 조절이 된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입니다. 잘 모르겠으면 그냥 대충 이해하십시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 급락 이후에 반등 한번 나올 수 있다고 조정을 그러니까 반등 예상을 하는 것이 그러한 이유입니다. 전차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이 안 올라오네. 아니면 딜레이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이해되신다. 출석 체크와 함께 7번 눌러보십시오. 현재 지금 시간 미국 다우선수 나스닥 선물은 그냥 별 문제 없어요. 그 어렵지만 왜 주식하고 선물 옵션하고 연관되어 있고 모르면 안 된다는 게 저런 거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보다 저는 한수 위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런 메커니즘 모르지 않습니까? 옵션 얘들이 대박 나고 나면 한동안 이쪽을 대박 안 난다니까요. 그러면 어느 쪽이 대박 났습니까? 풋옵션 대박 났잖아요. 오늘 좀 더 대박 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100% 200% 예를 들면 그럼 며칠 사이에 얼마나 올랐습니까? 그러면 양쪽 합이 줄어들어야 된다는데 이쪽이 자꾸 강하게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상대적으로 여기를 좀 조지고 이쪽을 올려야 프리미엄을 양합을 줄이기가 쉽다. 그렇게 일단 생각해 놓으십시오. 100% 그래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럴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노리자는 겁니다. 현금 딱 들고 있다가 죽을 만큼 죽이고 아이고야 나 죽네 하고 여기 막 작살이 나면서 여기 인근까지 만약에 빠졌다 그러면서 아래꼬리 딱 들어올리면서 이런 모양 나오죠. 들어갑니다. 그럼 단기간에 많이 먹어요. 보증은 못하지만 단기간 많이 먹는다고 며칠 만에 심하게 10% 20% 먹을 수 있어요. 그거는 장담 못합니다. 장담 못합니다만 푹 한 번 두 번 정도 더 푹 깨고 다음 주 화요일 정도 근데 다음 주 화요일이 10일 맞습니까? 제가 휴가 아니라 출장 잡혀 있어요. 그래서 좀 아쉽긴 한데 어쩔 수 없죠. 뭐 그때는 알아서 뭐 대표 선수들이 알아서 좀 화요일 제가 수요일 날 출장 잡혀 있어요. 10일 날 정도가 타이밍인데 알아서 잘 대처하십시오. 그렇게 미리 이야기해 놨으니까. 어렵죠?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선물 옵션. 그러나 지금 현재 당장 적용 가능할 만한 이야기는 해드리지 않습니까? 개인이 콜옵션 사면 지수 안 올라가고요. 개인이 풋옵션 사면 지수는 안 빠지고요. 왜? 반대편에 있는 애들하고 돈 내기 한 거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개인이 돈 벌면 반대쪽에 있는 기관 외국인이 돈 잃어야 된다고요. 잃겠습니까? 안 잃어요. 우리나라 지수의 대부분 98% 이상은 외국인 선물이 자주 유지한다. 이거 세 개만 알아도 지수 방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폭의 확률을 높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콜옵션, 풋옵션 누적 매수 수량 있잖아요. 이런 게 예를 들어서 나중에 여기 바닥권 인근 가는데 개인이 풋옵션 50억씩 막 사고 하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지수가 이만큼 푹 빠져가 빠질 만큼 적당히 빠졌는데 반등할 타이밍 됐는데 개인들이 풋옵션을 50억씩 막 사요. 그 다음날도 막 50억 사요. 그럼 거의 바닥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거의 바닥이라고요. 100억씩 막 사는 날 나와요. 나중에 보면 가려니까. 근데 다음주는 워낙 뭐 옵션 만기일도 있고 하기 때문에 큰 변동성 어느정도 예상됩니다만 그런 것도 하나 팁이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를 깨고 내려갈 게 거의 뭐 자명한데 거의 확실시한데 얼마나 빨리 반등 시도 나오느냐가 진짜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자, 짱 출발했습니다. 자, 좋아요들은 좀 누르셨습니까? 한 개 보이는데요, 제 눈에는. 11개. 다시 접속하니까 11개. 54분 계신데 좋아요 11개.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플러스입니다. 조선주 마이너스, 건설주 마이너스. 철강, 뭐, 강보합 정도. 철강 별로 관심 없어요. 현대자철은 뭐, 그나마 괜찮은 것 같은데. 별로입니다, 일단. 미국의 그 철강 관세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별로예요, 지금 업황이. 자, 현대차 보합. 자, 바이오, 셀트리온 하나 플러스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약간 플러스고, 나머지는 다 마이너스. 별로 좋은 데가 없네요, 그죠? 자, IT 전기전자만 살짝 붙들어 놨습니다. 야, 현대차 참 별로 안 빠지긴 안 빠지죠. 좀 아쉽긴 합니다, 사실은. 어쩔 수 없어요. 더 큰 손실을 허용하기 싫어서 그냥 던졌습니다. 여러분들 느껴지는 거 있을 겁니다. 변명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여기 위에 있는 게 닥터케이가 뽑은 종목들이에요. 별로 안 빠지고 어저께는 플러스 두 개 있었어요. 대번 돌아서죠. 그런 게 추세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제가 잘난 척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가 좋은 종목들로 빼다 보니까, 셀트리온도 그렇지 않습니까? 추세가 상향이 우상향이거든요. 잘 안 쳐지지 않습니까? 여기 있는 종목들 대부분 그래요. 여기가 좀 훼손돼서 그렇지. 그죠? 대부분 우상향이라고, 우상향. 그죠? 그러니까 잘 안 빠지는 겁니다. 반등할 때 잽싸게 반등하는 거예요. 이거 삼성전자는 좀 다릅니다. 최근에 제가 말한 적 없어요. 쌈바도 뭐 적당히 던져라 그랬습니다. 처지면, 처지고 세일 기간 노릴 겁니다. SK 머트리얼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그죠? 눈치를 채야 돼. 요런 거, 요런 거. 아래꼬리 막 열렬하게 달잖아요. 지키고 싶어 하는 애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런 거 살만하긴 살만해요. 근데 지금 안 하겠습니다. 자, 삼성 엔지니어링, 닥터K가 챙기라 그랬는데, 복무하는 김여사가 절반 챙겼다 했는데, 다 챙기라 그랬어요. 빠집니다. 자, 여기가 업종 대표 군들을 각 섹터별로 딱딱 모아놓은 겁니다. 그럼 한눈에 들어와요. 참고를 하실 분들 하십시오. 참고를 하실 분들은 다 벌써 하고 있겠지만, 오늘 딱 보면 전기전자 약간 강세, 그죠? 삼성전기, 야. 이거 띠 넘어야 돼요, 아직까지. 띠 넘는 거 확인하고,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탈 때 관심 가집니다. 지금은 깨졌기 때문에 알 수 없어요. SDI가 가장 강하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밑으로 쳐지면 접근할 수 있어요. 추세 아직 유지 중입니다. 딴 거는 다 좀 흔들흔들 하는데, 최고 추세가 괜찮아요, 현재. 현재 제가 보고 있는 다섯 개 정도의 IT 전기전자 중에서는 삼성 SDI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삼성 전기 정도. LG전자 꼴등이에요. LG전자 밑으로 내려와. 현대차 안 빠진 거 보세요. 기다렸다가 올라타고 눌려주면 들어가면 돼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와, 기아차 위에서 떨어지는 거 보세요. 기아차가 왜 좋지? 우리 준구 선수가 올려주는 거 읽어봐도 뭐 때문에 기아차가 좋다는 건 잘 모르겠던데, 현대모비스 관심 가지지 마세요. 그냥 자동차 업종에 넣어놓은 겁니다. 현대중공업 딱 눌릴 때 기다립시다. 13만원대까지. 현대미포 기다립시다. 10만원까지. 대여조선의 양, 아, 이거 못 기다려. 이건 너무 높아. 패스. 삼성중공업은 약간 많이 나기 때문에 안 합니다. 1, 2등만 합니다. 현대건설. 만약에 시장 쇼크로 밑으로 툭 쳐지면, 6만원까지 쳐질 리도 잘 없겠지만, 6만 3천원권을 푹 쳐지면 다음 주에 무조건 매수 1순위 쪽에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GS건설도 마찬가지고요. 자, 실적 개선 이야기 뭐 이런 게 들립니다. 삼성 엔지니어링도 죽입니다. 여기 눌리면, 무조건 눌림목 오면 무조건 담아야 될 1순위입니다. 별로고요, 삼성물산. 이거 별론데. 우리 장모님이 이거 많이 들고 있어요. 18만원대 들고 있어요. 참. 옆에 사위가 호구로 보이나, 사위한테 한번 물어보도 안 하고 친구한테, 친구가 좋다 해가 샀다 그럽디다.
사이가 선물 옵션으로 좀 망해먹으니까 호구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미치겠네 진짜. 포스코 하질 마라 그랬어요. 세율은 이거 안 좋은데 그랬어요. 세율이 많이 늘은 거지. 늘 수밖에 없지. 집안 온 화장실이고 화장대고 싱크대고 눈에 보이는 데마다 닥터K가 이야기한 차트 다 붙여놨는데 못하면 이상한 거지. 세율 어떻게 되는지 보입니까? 작살입니다. 작살. 하지 마라 했던 거 이런 건 작살이에요. 작살. 현대제철도 안 좋네. 여기까지는 뭐 그나마 괜찮은데 하란 소리 안 하들 아닙니까? 업종을 분석한 겁니다. 철강 업종이 별로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야, 이노베이션 내려올 생각을 안 하네. 이것은 석유 정제 관련하고 또 2차전지 배터리 쪽으로 있기 때문에 지금 그거 플러스 노사 갈등을 없이 그냥 노사 협의 그냥 바로 해놨답니다. 해필 닥터케이 딱 들어가 있을 때 그런 이야기가 나오네. 땡큐. 자, S-OIL 정유주가 지금 기름값이 폭등하고 있기 때문에 눌려주면 무조건 관심있게 봐야 돼요. SK이노베이션하고 S-OIL하고 제일기획? 야, 이거 왜 이래 올라간 거 몰라요. 통신주 사고 싶은 순서대로 올려놓습니다. 현대제철 빼 고려하연 여기 밑으로 내려와. 별로야. 근데 제일 기획이 왜 이리 좋은 거 몰라요. 진짜로. 계속 같은 이야기 계속 하는데. 아이고, 맛이 갔네. 그냥 뺍니다. 엔씨소프트. 그만. 한국금융지주? 이거 뺄랍니다. 삼성전기 그만. 야, GS 홈쇼핑. 홈쇼핑이 이거 바닥 쳤네요. 일단 바이로메드, 포스코 캠텍, 스튜디오 드래곤. 추세가 좀 처지죠. 뺍니다 이거. 일단 너무 코스닥 너무 많아요. 좀 아미코젠. 야, 미코젠. 일단 넣어놓긴 하겠습니다. 저 여행 관련주 작살나고 있어요. 자, 관심주 아니라 해놨습니다. 분명히 여행주 맛이 갔어요. 호텔신라 맛이 갔죠. 이것도 이쪽으로 넣어놓습니다. 신세계도 유통이고 요것도 면세점하고 관련도 있으니까 저로 넣어둘까? 일단 넣어놓습니다. 아무것도 안 들고 있기 때문에 아주 여유롭습니다. 현대건설 빠지잖아요. GS건설 빠지잖아요. 어저께 안 던졌으면 안 돼요. 던져라 그랬어요. 분명히. 아무 부담 없이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부담 없이. 그죠? 우리는 다 피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시장만 지켜보면 됩니다. 좀 속된 표현으로 곡소리 더 나면 우리한테 땡큐입니다. 더 싸게 살 수 있는 땡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이 세상은 다 경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렇다고 너무 심하게 부도덕하게 남을 음해하고 이럴 필요는 없지만 정당한 노력을 통해서 정당한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남을 밟고 일어서자 이런 이야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됐죠? 요 정도 하면 됩니다. 여행. 여행 면세? 이렇게 해놓을까? 비슷한데, 그냥. 여행. 뭐라고 하면 좋을까? 여행. 여행 관련 해놓으면 되겠죠, 뭐. 호텔도 그렇고, 그러니까 여행 관련. 주. 태양아, 비 오면 실내야, 실외야? 비 오면 레슨 안 하냐? 0.37. 마이너스 0.73이죠? 분명히 코스닥 바이오 작살나니까 바이오 던지라 했는데 어떻게 된가 한번 볼게요. 많이 빠지고 있죠? 그죠? 야, 셀트리온 올라갑니다. 참, 야, 참, 대단해요. 살만한 자리 맞긴 맞습니다. 근데 살아 이야기 안 합니다. 저는. 못하겠어요. 지금 시장이. 개판이라서. 뭐, 위배되는 건 없어요. 장대 양봉이고. 현대차, 뭐, 오늘 넣었다고? 오늘 넣었다고? 빨리 남겨줘봐, 빨리. 그래야 빨리 혼나지. 오늘 넣었다고? 아, 평일은? 실외? 그러면, 그전에 넣은 거안 팔았다고? 다른 얘기 말고 못 알아듣겠으니까 현대차 언제 넣었다고 빨리 이야기해봐. 오늘 넣었으면 홍꾼용 좀 내려고, 빨리. 빨리, 태양아, 언제 샀어? 현대차 50만원치. 딜레이가 있나? 대답이 안 올라오네. 이틀 전에?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말라 사냐? 응? 팔으라고 쌩 난리를 치는데 거꾸로 사냐? 아, 물론 사는 건네 자유인데 그렇게 하면 잘하는 거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다. 네돈 가지고 네가 사는데 내가 딴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잘 못하고 있다는 거 이야기하고 싶어서 하는 거다. 다 던지라고 쌩 난리를 치고 있는데 사면 되냐? 많이는 안 빠지지 생각보다. 그래서 고민을 좀 했는데 일단 빠져나오는 게 낫겠다 싶어서 다 던지라 그런 거야. 테카를 할 때, 들고 있는 사람이 더 버틸 건지, 아니면 빨리 팔고 나올 것인지, 그걸 테카라는 거지. 니 보고, 그러니까 신규 매수해라는 뜻은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냐? 여기 인근에, 요걸 내가 봤으면 던지를 했을 건데, 출근한다고 못 봤어, 요거를. 그래서 요거 더 처질 수도 있으니까, 버틸래? 여기 밑에까지 버틸래? 아니면 그냥 짧게 끊고 나올래? 이야기 하다가, 다 던지라 그랬잖아. 시장이 개작살이 나는데, 사면 되겠냐? 자, 생각해봐. 참, 되겠다 생각하면, 아직까지 한참 멀었다.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 시장이. 시장이 박살나고 있어. 어디, 매수하면 안 돼. 완전 하수야, 매수하면. 올라간 것도 있겠지. 빠지는 게 태반이다. 올라간 거 거의 없어. 박살나, 박살나. 오늘도 수급은 별로입니다. 꿋꿋한 용기 있는 개인들이 연락이 사고 있습니다. 올라갈 일 만무합니다. 안 올라가요. 선물 패대기 덮치면 안더안 올라갑니다. 야, 풋옵션 용감하게 좀 사고 있네. 저번 주부터 들고 있었다. 그러면 뭐 그러면 니 선택이니까, 그거는 뭐 내가 그렇게 이야기도 한 적이 있으니까. 근데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조금 피하는 게 낫다, 태양아. 여기 빠질 수도 있어. 그럼 다시 사놓으면 되긴 되는데, 장이 너무 안 좋으니까, 처음엔 태기를 해라 했다가 나중에 팔아라 하는 거잖아. 알아서 해라, 알아서.
그냥 없다 생각하고 그냥 있어도 되긴 돼. 50만원 치니까. 다음에 요 밑에 박살나잖아. 한 50만원 더 사노. 그리고 다음 달에 또 월급 받으면 또한 50만 더 사놓. 적립식 펀드처럼 사는 거 괜찮아, 현대차는. 지금 가격에서는. 한 번에 올라가고 대박나고 이러진 못하지만,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나쁘진 않아, 이게 중장기가. 왜? 50만 원이니까. 500만 원 같은 내가 좀 다르게 이야기한다. 50만 원이니까. 뭐. 자? 셀트는 좋네요, 야. 참. 야, 이게 또안 먹으려고 폼 잡네. 아, 내 미치겠다. 아, 자, 연결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다려주세요. 아, 미치겠습니다. 이게 왜 이런가 몰라요. 자, 지금 들린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인터넷 기사 불러놨어요. 아, 미치겠어요. 왜 이런가 모르겠어요. 인터넷 문제인지 아니면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이 여러 개가 돌아가니까 충돌이 생기는 건지. 야간장 그걸 안펼 수도 없는데. 해놓고 딱 체크하고 난 다음에 바로 빼버리든지 뭐 수를 내야 되겠습니다. 이게 자꾸 미치겠네요. 자, 들리시죠? 들리네요. 이게 지금 집이 아파트인데, 아파트에 들어오는 인터넷에 조금 문제 있는 것 같습니다. 컴퓨터 그렇게 허접 아니거든, 이거. 방송을 옛날부터 한 컴퓨터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일부러 안 나쁜 걸 썼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 여기 보면 CPU 점유율이란 게 있거든. 여기 CPU 점유율 30% 정도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별로 무리한 상황은 아니다는 거지. 인터넷 선의 문제인 것 같아. 인터넷 선의. 아, 죄송합니다. 자꾸 깔끔하게 안 돼서. 그러나 지금 현재 뭐 포지션 갖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관망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 없어요. 저는 오늘, 그 다음에 월요일날 한번더 생각해 보겠습니다만, 오늘 사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자, 다행히 여기 지지권에서 일단 수도박이 했어요.
잠시만요. 소리 안 들리는 거 맞아요. 자, 여러분도 시장 상황 보고 계시죠? 어차피 오늘 관망이기 때문에, 야, 삼성전자를 땡겨 올리네. 야. 전기전자를 땡겨 올립니다. 일단, 하이닉스하고, 하이닉스는 접근하지 마세요. 하이닉스는 맛이 갔어요. 삼성전자는, 알아서 하십시오. 알아서. 44,000원을 안깰 가능성이 있는데, 알아서 하십시오. 저는 적극적으로 말 못하겠습니다. 저는 제 기조는 일단 다음 주까지 넘깁니다, 그냥. 잠깐만 대기해주세요.
영희님 비 와가지고 골프 오늘 칩니까? 일단 수돗하네요. 일단 수돗합니다. 개인이 풋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 시장 안 빠지고 오늘 선물이 플러스 일단 들어오긴 들어옵니다. 오늘은 그냥 패스하고 싶어요. 저는 공식적으로는 개별적으로는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하시는 거죠. 아직까지 외국인 매도 많이 나와요. 그런데 매도가 많이 나오는데 매수가 들어오는 업종이 딱 있죠. 어디가 있습니까? 전기전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 시가총액 상위 종목 몇 개 딱 붙들어 놓고 건설주 조금 괜찮고 나머지는 다 어느 정도 별로예요. 그죠? 이렇게 딱 세팅을 해 놓으면 어느 업종이 강세인지 대번 눈에 들어오죠. 전기전자가 뻘겋고 바이오, 셀트리온 삼행지만 뻘겋고 나머지 그만. 이렇게 딱 바로 보이는 거예요. 야, 건설주는 GS건설이 GS건설이 최고예요. 아, 현대건설보다 더 좋아요.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전에도. GS건설을 다음에 반드시 편입해야 되겠어요. 삼성전자는 외국계 매도 우위고요. 셀트리온은 외국계 매수 우위입니다. 일단 자, 셀트리온 삼행지하고 바이오주 잠깐 체크하자면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일단 멈췄습니다. 멈췄다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더라도 이런 거 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상향으로 20일이 딱 지지되는 이런 걸 해야지 반대의 상황 많이 합니다. 이거 와 많이 빠졌네, 저점 매수해야지, 가는 초가다 대밀릴 수도 있고 이런 거 하는 것보다는 대장을 하는 게 훨씬 좋아요. 그리고 우상향 아닙니까? 그것도 안 틀렸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처지지 않습니까? 안 좋아요. 그러니까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제약은 안 좋습니다. 추세가. 근데 셀트리온은 우상향 딱 만들어놨고 셋 중에 하더라도 셀트리온 해야 된다는 게 예전부터 여기인 것부터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쌈바, 야, 쌈바도 보합권을 땡겨 올리고, 나머지 밑에는 안 좋아요, 그죠? 야, 러시아에 있는 안나, 어떻게 잘 대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많이 바쁘세요? 채팅방 접속도 영안 하시고, 많이 바쁘신 것 같은데, 잘 대응했었기를 바랍니다. HLB, 수도관 만한 자리에 일단 수도관 하고 있습니다. 신라젠, 넥스젠은 볼 것도 없고, 바이오메드. 밑으로 갈수록 계속 안 좋아요. 맛이 왔어요.
자, 어저께 낙폭 심했던 중국 관련 주들 조금 진정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그죠? 와, 빠지는 거 보세요. 다 무너졌어요. 다 무너졌어. 엔터테인먼트 관련은 죽이네요, 그냥. CJ E&M, CJ 오쇼핑과 CJ E&M이 합병. 방송 채널 컨텐츠 제작, 미디어 사업, TV, 온라인 쇼핑몰, 영화 제작, 투자 배급, 영화 산업. 이게 조금의 관심 가질 필요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넷플릭스와 같은 미국에서도 온라인으로 동영상 시청하는 그런 거 OTT라던데, 그런 것들이 케이블 TV보다는 곽강을 받으면서 매출이 급등하고 있는 게 포착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드라마 제작, 컨텐츠 제작, 영화 제작 이런 것들을 이제 로열티를 주면서 거기에다 방송을 틀거 아닙니까? CJ E&M도 충분히 거기에 대한 호재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일단 관심 있게 볼 필요는 있어요. 우리 양양이가 좋아하는 종목이잖아. 일단 올려놔. 그냥 단순한 가정 해볼게요. 여기 기준으로 들고 있었다. 포트폴리오 여기가 거의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럼 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시장이 암만 떡락이 나와도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추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시장 폭락할 때잘 버티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 위주로 들어갈 겁니다. 여기 상단에 있는 애들 위주로 다시 돌았을 때 그쪽으로 들어갈 거라고요. 오늘은 잠깐 수도비지 봐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얘들이 풋옵션 계속 늘어나잖아요. 아까 말했던 뭐 45, 50억 늘어나잖아요. 위로 땡깁니다. 지금 선물 조금 땡기고 있어요. 크게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한 전기전자 강세, 바이오 강세, 그리고 코스닥에는 엔터테인먼트 관련 강세, 그렇게 보여집니다. 나머지는 강세 업종이 별로 없어요. 코스닥 반도체 관련이 조금 강세긴 한데, 워낙 뭐 언급을 안 했으니까 별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고. 두산인 프로커, 이거 어저께 우리 보모 사는 경위가 이야기하던데, 이거 괜찮아 보인다고 지가 이야기하던데.
저 볼까요? 괜찮긴 괜찮았어요. 괜찮긴 괜찮았어요, 그죠? 하나씩 좀 넣어놔볼까? 일단 한번 넣어놓으면 보죠. 어저께 괜찮지 않아요 했으니까 그죠? 이거 뭐 비슷합니까? SK 이노베이션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괜찮네. 가긴 캤어요. 요 모양하고 똑같잖아요 지금. 회사 업황이 어떻게 되는지 두산 계열이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그게 문제지. 중장비 엔진 두산 바켓 정수 회사를 갖고 있죠. 여기 두산 바켓 있죠. 그죠? 자, 적자는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당기 손익은 80% 늘어났다. 잘 가잖아요, 그죠? 외국계가 최근에 좀 들어오고.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오늘 관망하겠다고 이야기했으니까 신규 매수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 관망한 게 좋아요. 시장 아직까지 안정적으로 돌아서지 못했습니다. 외국계 기관 같이 또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인이 받아주고 있고요. 장 초반에 푸스로 들어가는 거 조지려고 잠깐 들어올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만약에 강하게 못 뛰어넘고 가다가 밀리고 하면 여전히 하락 추세 유지이기 때문에 잠깐 수돕은 가능하다 했어요. 어저께도 잠깐 수돕은 가능할지 몰라도 다시 시장이 좋아졌다 생각하면서 다시 매수할 타임 아니다. 어저께 벌써 이야기했습니다. 잠깐 수돕할 수도 있다고. 요래놓고 안심시켜놓고 그 다음날 작살 내버리면 그냥 끝장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들어갑니다. 일단 안 들어가요. 살만한 종목 한두개 정도 보이긴 보이는데 안 들어갑니다. 다음 주까지 관망합니다. 관망. 못 먹어도 돼요. 잘못하면 작살나면 손실 커집니다. 곡소리가 나올 때까지 일단 한번 기다려볼랍니다. 다음 주에 곡소리 안 나오면 적당히 알아서 하는 거고요.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 시나리오는 또 따로 있으니까 빠지면 일단 다시 매수하려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겁니다. 피해본 사람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 가슴 아프지만. 우리가 피해주는 건 아니니까요. 본인들 선택에 의해서 피해를 자초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가 책임질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속으로 좀 안타깝다 이 정도만 생각하면 돼요. 더 빠져라 더 빠져라 이렇게까지 할 필요도 없고 그죠? 빠질 수 있는 시나리오와 적당히 수도반 시나리오와 반등 시나리오까지 세 개를 딱 생각해 놓으면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죠. 외국계 선물 올라가다 다시 또 밀리고 있습니다. 선물이 플러스권 확대 안 되고 개인이 풋옵션 자꾸 늘어나면 시장은 잘갈수 없다.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인터넷 또 이상한 것 같습니다. 이상해지기 전에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시간도 됐고요. 자, 여러분들 방송 시간 이렇게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무료 방송입니다. 닥터K 무료 방송으로 퀄리티 있다.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아침에 1시간, 그 다음에 오후 1시, 오후 4시, 오후 9시. 하루에 방송 4시간에서 6시간 정도 합니다. 자, 퀄리티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본인이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누르시고 옆에 종 딸랑딸랑 하는 표시를 모든 알림 수신을 해놓으셔야만 모든 알림 수신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지나간 방송들 말로만 자꾸 그렇게 하는가 생각하실 분 계실 수 있는데 전부 다 올려놨습니다. 주식 기초 강의 151회인가? 그게 보시면 161회인가 보시면 셀트리온, 삼성 바이오로직스, HLB 주주 여러분 지나간 방송으로 검증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는 해놨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주가에 대해서 설명해는 그 구간 가가지고 방송 돌려보면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 했는지 나와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 본인들 검증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주변에 SNS로 좀 날려주십시오. 무료 방송인데 들을만하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 톡 날려주십시오. 그리고 좋아요, 좋다면 반드시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슈퍼챗으로 실시간 채팅 창 옆에 달러 표시 슈퍼챗으로 여러분들 닥터케이 공식 후원할 수 있습니다. 광고 한 하루에 지금 5천원 수입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방송 6시간 하는데요.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거든요. 여러분들께 무료로 하는 대신에 광고는 좀 봐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나중에 장중 스팟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 니 눈 딱, I'm Dr. K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